근데 앨범 제목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. 오렌지 문이에요. 옐로우 문이 되게 성숙하게 좀 익어서 오렌지가 된 거죠. 물을 익었으니까. 공백 기간 동안 앨범 준비만이 사실 좀 많이 놀았어요. 런던 혼자 여행도 갔다 오고요. 뭐 일본도 다녀오고 8월, 9월 달에는 프라하도 이미 예약을 해놨고요. 예약 다 해놓으신 거예요? 네, 멋있게. 그리고 이번 노래 타이틀이 넌 왜라는 곡인데요. 서사무엘 씨가 피처링을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그분의 목소리가 들어가고 랩이 들어가고 하니까 제가 그분의 노래에 피처링한 느낌? 저 제 몸에 힙합이 엄청 많거든요. 기회가 된다면 그분 노래 제가 랩 피처링으로 한번. 롱타임 로시 이게 얼마 만이야. 오빠가 좀 뜸했었지. 춤이 어렵진 않으셨죠? 저는 춤 미음이 부족해요. 자, 이제 보람 씨 추 보러 갈까요? 예, 추. 추. 제가 아는 분들한테 보내줬거든요. 누구한테 보내주셨어요? 임수롱 씨요. 야, 왜 이렇게 귀엽냐? 이러는 거예요. 때릴 수도 없고. 가와이네. 수롱 오빠 잘 지내지? 항상 응원하고 있고. 뻥이야? 저는 결과보다 과정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어요. 특히 앨범을 냈을 때보다 준비할 때가 저는 더 재미있고 보람찬 것 같아요. 다양한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, 그리고 한정적이지 않은 가수가 되고 싶어요. 그래서 카멜레온 같은 가수로 기억이 되고 싶어요. 1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1위 할 자신은 없는데 아, 얘가 정말 노력했구나, 열심히 했구나 라는 말 들을 자신은 있어요. 1등 하면 1등 기념으로 한 번 더 나올 수 있나요? 예고를 한번 해주시죠. 여러분, 저 드디어 1등 했어요. 우리 1등 기념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? 고고! 안녕하세요. 다음에 또 봬요. 바이바이.